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랄라님께서 보내주신 현대 퓨처넷이고요. 2,99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했고 겨우 본전에 왔습니다. 정리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현대 퓨처넷 오늘 1.69% 오르고 있고요. 3,015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약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본전을 찾고 나면은 아,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내가 이만큼이나 기다렸는데 조금은 더 먹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마련이고 이 현대 퓨처넷이 원래는 TV 통신 사업이었는데 뭐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 관련한 사업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 왔었거든요.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동산, 원래 통신업에 관련되어 있고, 현대 HCN, 종합유선방송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홈쇼핑이 한68%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직, 4, 4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 방금 들어가서 봤더니 매출액은 뭐 그렇게 뭐 높지는 않고 좀 늘어났다고 한12%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순이익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적자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고기 좀 아쉽고 직전 연도 2021년도에 74억의 영업이익이 95억으로 한30% 가까이 영업이익은 좀 늘어났어요. 보통 이제 이 종목으로 들어가 본다면 통신 쪽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미 주도하고 있는 시장 지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할 수는 없는데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이 종목은 많이 빠졌고 이제 슬슬 올라올 때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 친구들이 투자하는 분들이 보면 어때요? 너무 지치고 지쳐서 이제 좀 올라올 만한데 잘라버리잖아요. 올라오는 거탁 죽여버리니까 먹을 수 있는 거를 못 먹고 고생만 하다가 좀 올라오니까 딱 때리고 나면 나만 팔면 올라.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슬슬 발동이 걸려서 잃어버린 것을 원금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주식이 다 그래.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도 그런데, 아무리 수주 많이 하고 좋다고 백날 애널리스트 방송에 나와 떠들어도, 반도체 가격이 맨날 떠져요. 떨어지고 있고, 실적은 좀 부진하고, 1분기는 지난 4석이어서 연속으로 적자가 좀날것 같아 줄어들 것 같은데 주가는 슬슬 움직이는 것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3년 가까이 빠졌으니까 슬슬 움직이는 것처럼 이 종목도 월봉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힘든 종목이죠. 6천 원짜리가 그죠? 쭉 빠져서 매물벽이 지지대 라인으로 바뀌어서 저항으로 바뀐 자리가 4,500, 5,000원이거든요. 지지와 저항을 잘 아셔야 돼요. 추세가 이미 꺾였습니다. 추세가 너무 하향 채널에서 꺾이다 보니까 2,500원대는 역사적인 저점이잖아요. 딱 보면 역사적인 저점이니까 다 아주 약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고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저점에서 남들이 안할때 포기하고 쳐다보지 않을 때 슬슬 매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인데 아주 뭐 실적이 정말 좋은데 보석 같은 종목인데 숨어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이 빠지고 이제는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눈치도 빠르고 돈도 많고 규모화된 큰 손들,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간에 이 종목 지금 매수 들어왔네요. 이미 2,500원, 3,000원에 매집을 하고요. 개미가 30%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20%에서 30% 이상 올리는 친구들은 즉 천정의 꼭지다라는 것과 역사적인 저점과 바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들릴 수 있는 친구들은 이건 큰 기관 투자나 외국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냄비근성 있는 데다가 지금 주가가 뭐 올라온 것은 2,450, 2,500 근처 올라온 것은 다 외국인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는 무임승차입니다. 뭐 전문가가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 큰소리 뺏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먹여주면 먹는 거고 못 먹여주면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올라가는 자리니까 보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팔고 나면 그 10%도 못 남겼는데 지금 팔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 3,500원까지 문이 확실히 열렸는데 못 먹어요. 주식은
올라갈 때 되면 아무리 무거운 예, 덩치가 큰 시가총액이 100조, 500조짜리라도 훨훨 날아다니고 아무리 이 주가가 싸고 예, 저평가 가치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예, 무거우면 500원짜리 종이돈도 예, 똥값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요. 예, 금리의 고점, 예, 정점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물가가 서서히 잡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뭐 CPI 지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단 CPI 지표로 봤을 때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 또 중국의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요 종목도 조금씩은 예,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겨우 뭐 수수료 빼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없는데요. 3,500원대까지는 문이 열리는 것 같고 업사이드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욕심을 좀 덜 낸다라고 한다면 지금 3,000원에서 보면 3,500원, 3,600원 20%예요. 그 정도 좀 수익을 챙기면 좋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은 매집 단계니까요. 없는 분은 매수해도 좋은데 지금 주력 종목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에 속해 있다. 또는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수차에 속해 있다. 이러면 제가 추천드릴 텐데 이 종목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통신 업종에 관련되기 때문에 물론 뭐 5G 관련해서도 앞으로 뭐 삼성이라든가 잘 나가는 대표 주자들이 수주를 많이 해온다면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된 거예요. 누가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밤송에 떠들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빠지고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과 주봉, 일봉에서 모습은 상승합니다라는 신호가 떨어졌어요. MACD 오실레이터, RSI 지표 등등으로 봤을 때는 비행기로 비추면 고도가 5천에서 1만 미터 정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으니까 수익을 좀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주봉으로 보면은 요 자리에 120선과 240주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다시 뭉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때는 수익이 나겠죠. 보시고 월봉도 빨간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매수해야죠. 그리고 보유해야죠. 그렇죠? 비중이 지금 10%잖아요. 10%에서 15% 정도까지 더 실어도 좋고 20%까지 실어도 좋고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거든요. 수익률의 진검승부가 나는 자리거든요. 조금 더 승부를 걸고 여유 있게 한다면 충분히 15% 20%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240선이 무너지는 자리 2850원 자리인데 그 36선이라든가 15선이 딱 버티고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는 무너지면 착각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니까 그게 눌림목이거든요. 눌림목 없이 가는 게 좋겠는데 일단 뭐 매수하고 싶은 분은 2800원, 2900원 안에서 사면 되고 지금 갖고 있으니까 손절가는 의미 없고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자. 트레이딩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권 제시합니다. 네, 현대퓨처는 3개월에서 6개월간 보유해보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꼭 챙겨 나오시길 바랄게요.